네, 지난해 급등력을 보여줬던 업종 중 하나가 게임 쪽이기도 합니다. 이러한 게임주들이요, 올해 초부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흐름을 맞기도 했죠. 성장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는데,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거의 30% 가까이 빠졌고요. 또 카카오 게임즈, 뭐 위메이드도 20%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. 올해 뭐 국내 게임 산업이 P2E와 이 NFT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로운 성장 에 들어설 것이다. 이런 분석입니다. 게임주 관련해서 향후 전망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게임주들 흐름이 좋습니다. 네, 지금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3%대, 뭐 위메드 카카오 게임즈도 6~7%대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올해 초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네, 그렇죠. 종목이기도 네, 해요. 많이 떨어졌죠. 예. 작년 하반기 때또 많이 올랐죠. 가장 이제 시장의 핵심 뭐 포인트였는데,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예. 작년 한다반기에 이제 NFT,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, 뭐 P2E 하면서 뭐 시장에 상당한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예.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주목도는 있었는데, 실질적으로 그게 뭐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직 보여지진 않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신작 게임들이 출시된 것들이 이제 조금 부진한 그런 이제 흥행 성적을 기록을 했고, 아니면 또 신작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가 또 미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올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한 해만 이제 34% 가까이 떨어졌고요. 펄어비스도 뭐 32%, 위메이드,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20% 내외에 이제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. 예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낙폭이 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좀 관심 주목도를 좀 높인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올 한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NFT 또 P2E 게임에 대해서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. 일단 P2E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국내법상 국내 출시는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대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 론칭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에 몇 개 회사들에서 지금 이제 론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예. 대표적으로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머너스 워, 뭐 크로니컬에 뭐 P2E 기능을 뭐 추가할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이제 크립토 골프 게임을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코인을 이용한 뭐 서비스 관련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. 이런 식으로 조금 NFT나 그다음에 뭐 P2E 게임에 대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아마 본격적으로 게임이 출시되면 아마 시장의 또 분위기도 또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가 이제 탑 업권과의 이제 협력 강화도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서울 옥션하고 이제 NFT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제 MOU를 얼마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FT에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세니까,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저점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게임주들이 올라갈 때 얘기 나왔던 게, 작년에도 이제 NFT 날개를 달고 새롭게 성장 동력을 얻은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그럼 지금 게임주들 사실 전반적으로 다 NFT 쪽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, 실질적으로 윤곽에 드러나는 회사들을 좀 집중 있게 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내보다 이제 글로벌 론칭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하면 대형 게임사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. 중소형 게임사보다는.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의 미르4를 제외하는 또 이제 아직 게임은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네, 그런 상황을 보면 뭐 그런 게임이 일단 지금 뭐 론칭 예정이 되어 있는,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회사 중심으로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지금 뭐 위메이드 8%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고, 그렇다면 이 중에서 또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? 네, 좀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펄어비스 쪽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뭐 펄어비스도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뭐 많이 빠졌죠. 특히 올 1월 달만 해도 이제 30% 넘는 그런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, 원래 작년 이제 12월 달에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 론칭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. 작년 이제 8월에 한알령 한 이후에 이제 최초로 판호를 받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, 일단 뭐
검은 사막이 올 1분기로 이제 론칭이 연기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 매물이 이제 많이 좀 출회가 돼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뭐 1월 달 1분기에 뭐 론칭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론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걸 중국에서 퍼블리싱 하는 회사가 이제 텐센트에서 퍼블리싱을 예.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아마 1일 매출이 이제 30억 원 이상의 지금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론칭 될 때까지는 뭐 지금서부터 서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검은 사막 자체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이제 맵을 출시하거나 그다음에 고난이도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게임 재미를 좀 더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올해는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이제 신규 게임이 론칭이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원래 계획은 이제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이제 게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존 뭐 게임 자체가 이제 국내 게임이 PC나 모바일 중심이었는데 이건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해서 뭐 PC, 모바일, 콘솔까지 이루는 이제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이제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TGA라는 이제 더 게임 어워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계의 뭐 대단한 큰 행사 내에서 일단 붉은 사막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기본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호평이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.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지금 도깨비라는 게임이 이제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.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아마 그 게임이 론칭이 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NFT하고 P2E가 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이제 결합되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류의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예. 일단 기존의 저희가 이제 게임들을 많이 보면 중세 시대나 아니면 뭐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 중심으로 해서 고영상의 게임물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뮤직비디오에서도 뭐 공개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게임 유저들의 호평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고점이 거의 14만 원대까지도 네, 올라갔었는데 그렇죠. 지금 현재 10만 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. 오늘장에서 4%대 상승력 9만 8천 원인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보다 괜찮겠다 이렇게 네, 보시는 네, 거네요. 네, 그렇죠. 뭐 지금 가격대에는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예.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뭐 원체 뭐 많이 빠졌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주식에서는 가장 큰 게 낙폭과다가 가장 좋은 예. 재료거든요.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가격대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뭐 큰 부담 없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뭐 조금 이제 출렁거림이 있을 거니까 한 9만 7천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 목표 가격은 한 12만 원, 그다음에 손절 한 8만 원 정도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